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아, 브이로그 찍는다고 하니까 딸내미가 써줬어요. 유수의 브이로그. 물론 뭐 강의실에서 매일 보고 계신 분들, 강의실에서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뭘 또 보냐 하시겠지만, 자, 그래도 제 평범한 일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 저희 딸내미인데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내미예요. 에듀온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거 너 잘하잖아. 자, 에듀온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사무실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올린 거 보니까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요즘에 그 갤럭시 20 새로 나왔던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혹시 갤럭시 20 쓰시는 분들 갤럭시 노트 20인가요? 화질 어떤가 좀 알려주세요. 아, 이곳은 원주 기업도시인데요. 아파트에서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공원이 크게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달쌤의 깨알 프로그래밍 언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09년 국가직 9급 프로그래밍 언어론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사망연산자 또는 조건연산자라고 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빠. 어제 촬영한 강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직 인코딩이 끝나지 않았네요. 어제 밤늦게 12시 반에 촬영이 끝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인코딩을 걸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또 인코딩을 하나 걸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걸었더니 인코딩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따가 올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저희 새로운 디자이너분 면접이 있어서 서울에를 좀 다녀와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태풍이 온다고 하더니 너무 더워요. 미팅은 잘 마쳤습니다. 새로운 디자이너분이 오셔서 좀 홈페이지 좀 멋지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요. 이제 저희 그 공사 중인 사무실에 잠깐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새롭게 이전할 이 사무실이고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마감재를 골라야 된다고 해서 잠깐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을 하게 될 저희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아마 다들 식사하러 가시지 않으셨나 싶네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다시 원주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주에서도 이 기업 도시로 제가 사무실하고 집하고 이사를 온 이유가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길만 안 막히면 뭐 1시간이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면 서울에 저희 사무실과 이렇게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조용하고 예 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김치면 뭘 먹지? 진라면도 맛있어? 김치면 먹을래. 먹방 찍을 찍게. 먹방 찍게. 브이로그에서 라면 먹방을 찍어볼까? 브이로그 하면서 갑자기 먹방 보겠어요?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네요. 저 원주도 오늘 확진자가 16명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그러면 오늘 19명 확진자가 나왔네요. 병상도 부족하다고 하고 원주는 좀 초기에 대응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을까. 동선공개도 좀 세밀하게 하지 않았고 좀 초기 대응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좀 걱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셔서 힘들게 그나마 잡아나가고 있었는데 일부 정신 나간 몰지각한 분들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이해야 된다는 게 아이들에게 하여튼 미안하죠. 빨리 좀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 힘들 수 있다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메모리상에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CPU로 처리될 때 자 우리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역할이 뭡니까? 최은영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2012년도 국가직문제 이 문제 질문 주신 거잖아요. 이 문제는 어쨌든 1번이 틀린 건 분명하죠. 분산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시켜서 작업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분산 처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1번이 틀리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데 대표적인 약결배 형태가 분산 처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을까요? 자 최윤영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원주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계신 곳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조심해야지. 자,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1번이 틀리다라고 하는 건 최윤영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이까지 선체장치 CPU로 멀티프로네 아마 출제자는 아니요 맞을 수 1급으로 암세리오 볼트 박살이요 나오 제롬이 자 이제 의상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기는 제가 강의 촬영할 때 입는 옷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익숙한 옷들이죠. 형형색색 단색 옷이 많아요. 오늘은 어떤 색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은 보라색을 입어볼까요? 보라색에 넥타이를 뭐를 매어 올릴까요? 넥타이는 요거면 될까요? 네 요거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비밀인데 이게 뭐냐면 아, 몸매 보정시켜주는 보정 속옷이에요. 비밀인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배가 나와서 강의 모니터링 하다 보면 이게 안 좋아서 아, 이거를 안에 입는답니다. 이거 입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땀도 많이 나고 나중에 벗을 때 막 피가 통할 때 전기가 막 옵니다.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쁜 모습을 보이려고 예, 이런 것까지 입고 있다는 거 모르셨죠, 그죠? 자, 이제 의상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촬영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분칠도 좀 하고 화장하는 남자예요. 화장이 잘 안 먹었어요, 오늘. 자, 이제 또 열심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의할 때 이제 제가 보는 시점이에요. 카메라밖에 안 보이고 제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아, 혼자 또 열심히 떠들어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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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체크, 본사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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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유수와 함께하는 유상통 컴퓨터 일반 기출해설 강좌 22번째 섹션 시작합니다. 자, 우리 22번째 섹션에서는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유상통 컴퓨터 일반 기출해설 강좌 22번째 섹션 시작합니다. 아, 아.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유상통 컴퓨터 일반 기출해설 강좌 22번째 섹션입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병행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행 프로세스도 역시 운영체제에서 중요하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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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착 상태와 관련된 출제, 아, 아, 출.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유상통 컴퓨터 일반 기출해설 강좌 22번째 섹션입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병행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 프로세스 스케줄링 굉장히 중요한 섹션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시간도 90분 넘는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아. 하나 둘 됐네. 아, 아.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유상통 컴퓨터 일반 기출해설 강좌 22번째 섹션 시작합니다. 자, 22번째 섹션에서는 병행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들을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유상통 컴퓨터 일반 기출해설 강좌 22번째 섹션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병행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강좌에서 프로세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 중에서도 프로세스 스케줄링.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유상통 컴퓨터 일반 기출해설 강좌 22번째 섹션입니다. 자, 우리 22번째 섹션에서는 병행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뭐라 그래요? 바쁜 대기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죠. 화장실 앞에서 계속 보고 아유 아직도 안 나왔네. 갔다가 한참 왔다가 또 아유 아직도 안 나왔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딴 거 못 하잖아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쁜 대기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프로세스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크리티컬 섹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안에 있는 병기, 그게 바로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그 화장실에 진입한 사람은 공유 데이터. 자, 이 공유 데이터라고 하는 게 바로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병기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병기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강조되지만 꼼꼼히 지문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요새는 물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옷을 갈아입었고요. 이제 강의 인코딩하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기출 강의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심화 강의 촬영하기 전에 인코딩을 걸고 그리고 이제 심화 강의를 촬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 노트 내용하고 여러분들 교재하고 비교하시면서 마지막 복습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요새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10시가 돼가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 강의 간단한 편집하고 인코딩 걸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면 됩니다. 목 두시고 이게 조명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코르셋을 입고 있어서 숨도 못 쉬겠고 굉장히 힘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이제 강의 하나하나 끝나고 나면 뭔가 이게 보람을 좀 느낍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강의 인코딩 작업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편집 작업도 다 끝났고 이제 인코딩 걸고 퇴근하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예, 10시 15분.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요. 어제는 12시 반인가 끝났는데 또 오늘은 좀 일찍 끝난 편입니다. 강의가 좀 잘 진행이 됐어요.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군요. 아, 시원하다.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진 것 같아요. 출근할 때하고 다르게 퇴근할 때는 되게 힘이 들어요. 퇴근할 때 이렇게 걸어갈 때면은 그 노래가 떠오릅니다. 패닉의 달팽이라고 하는 거고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고 내 문을 열자마자 잠들었다가 오늘 하루 브이로그를 촬영해 봤는데 이거 쉽지 않네요. 쉬운 일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또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